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향기 좋은 율마 한번 만져봅니다. 율마가 손으로 이렇게 쓸면 향기가 아주 좋아요. 누구나 집에 한두 개쯤은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제가 율마가 이제 보통 외목대로 많이 키우고 핫도그 모양으로도 키우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예쁘게 많이 키우는 진짜 그림 같은 나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외목대로 키우려니 일단 키가 좀 커야 되고 한데 벌써 아래쪽에서 벌써 이렇게 가지가 외목대로 형성이 안 되고 옆으로 삐죽삐죽 나와서 제가 이제 좀 깊이 묻어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뿌리 나누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화분을 만집니다. 보통 이게 율마가 보통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삽목도 어려워요. 삽목 어려운 거는 이제 이 뿌리를 여기 이파리 있는 곳까지 깊이 묻어서 흙을 깊이 묻으면 이 가지에도 얘들이 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옆 곁가지에서도 뿌리가 내리거든요. 뿌리 내린 가지를 이제 포기 나눔으로 해서 이제 두 나무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지금 이 화분도 작지만은 좀큰 넉넉한 화분으로 화분에다가 좀 깊이 심어줄 생각으로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화분에서 뽑아 볼게요. 보면 여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두 뿌리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뿌리 보이죠? 근데 완벽한 두 개는 안 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이 뿌리를 이만큼 흙을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나오면서 키운 다음에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포기 나눠주면 두 포기로 키울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가지 갈라져 있잖아요. 이만큼 흙을 채워줄 거예요. 그 방법으로 뿌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적당히 털어내고 큰 화분으로 옮겨 볼게요. 미리 밑에 대마사를 깔고 큰 화분이라 흙을 적당히 좀 넣어놨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라고 조금 기울여졌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뿌리가 보이도록 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이게 목대가 흙에 묻힐 정도로 제가 흙을 더 채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옆에 가지에서도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포기 나눔을 해서 얘는 외목대로, 얘도 외목대로 다시 키워볼 생각입니다. 흙을 여기 이만큼 뿌리가 완전히 덮이도록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새로운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심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가을 날에 날씨 좋은데 또 내년 봄까지 또
우리 새뿌리 잘 내려서 건강하게 포기 나눔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뿌리 이게 또 율마가 조금 물마름이 빠르고 그래서 조금 까칠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